네, 그러면은 우선 코드 구조에 대해서 한번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줄에 유닛 하면 유닛 1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라는 단위로 그 파일 그 소스 파일이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유닛 1이 하나의 소스 파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일은 유닛 원이라는 유닛이다라는 게첫 번째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게 새롭게 이게 추가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선언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유즈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임포트 뭐 유징 그런 걸로 다른 걸 참조한다라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유닛들을 여기서 참조한다라는 의미고요. 저기 있는 거 하나하나들이 뭐 라이브러리면서 네, 요 그렇죠. 라자루스에서는 유닛이라고 표현하는 단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와 유닛이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유닛 1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 유닛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이제 클래스가 선언이 돼 있어서 그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예, 그 아까 보셨던 듯이 컴포넌트들도 이 유닛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유닛 안에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컴파일 컴포넌트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의 파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라자루스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 유닛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그런 유닛이 있으면 그 유닛을 유저절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유저절 그 유닛에서도 다른 이제 파일들을 사용을 할 텐데 그런 파일들까지 모두 유저절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입을 선언한다는 그 뜻의 타입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tform1이라는 클래스를 그 정의합니다. 이거는 상속이라는 의미고요. tform이라는 걸 상속해서 tform1이라는 원이라는 거를 인스턴스를 만든 거군요. 인스턴스를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요. 아, 클래스군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는 그냥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private 그리고 public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아까 저희가 폼에 그 올렸던 그리고 이벤트가 설정됐던 부분은 다 제일 위쪽에 선언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네. 요것들은 요 라자루스가 자동으로 컴포넌트를 요 캔버스에다 갖다 넣을 때마다 생성해준 네. 코드이겠네요. 그리고 이벤트가 생성될 때마다 네.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작성할 코드들은 외부에 공개될 코드들은 퍼블릭 안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만 사용할 그 함수들은 프라이빗 영역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private과 밑에 있는 private declaration이 예, 이 아래 관계는 이 뭐죠? 부분은 이거는 이제 파스칼은 주석이고요. 주석의 역할을 합니다. 이 가로는 괄호가 좀 있다는 건 주석이군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군요. 그럼 이것도 주석이겠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시죠? 자바나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이참에 주석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두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아까부터 저게 뭘까 되게 생소한 네. 문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있었는데. 식으로 이제 주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에 선택된 그런 아까 변수로서의 이제 인스턴스 예, form1 같은 경우에는 tform1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럼 저 바에는 딱 그것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정보, 저게 variable 변수라는 뜻의 바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하게 이제 그 변수를 선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가시성이 이제 모든 곳에서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OOP에서는 좀 어렵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예. 전역 변수 형태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럼 여기 폼 1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네. 이 밑에 있는 이 코드에서 자기 자신을 네. 참조하기 위한 변수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보통 예.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이 또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폼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었던 부분이 그 프로젝트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폼을 생성하는 코드가 이 프로젝트 소스 안에 정의가 되어 그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폼 1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역 변수 형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전역 변수를 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폼을 크리에이트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유저절에 저희가 사용했던 유닛 1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이거 좀 어렵네요. 네, 이 부분 좀 처음에는 참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보여줬던 방금 보여주셨던 이 프로젝트 파일이 네. 여기 우리가 생성한 요 로직을 운영하는 네, 그렇죠. 뭐 생성하고 실행하는 그 바깥쪽의 로직이 네, 이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나요? 대부분 이쪽 영역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요.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 생성 된 일종의 프레임워크 네, 같은 그렇죠. 개념이군요. 네. 그러니까 저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 네.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저쪽 프로젝트 파일에 뭐 추가적인 코딩을 하거나 예.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까지가 이제 실제 선언부였고요. Implementation 이 하단부는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하실 부분입니다. 네, 예, Implementation은 네. 우리말로는 구현한다. 네, 그렇죠. 실제로 만든다는 거죠. 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일종의 그 메타데이터. 네, 그렇죠. 뭐 그런 거고 HTML로 치면 헤드 태그 해당될 테고. 네. 이 Implementation에 있는 것이 실제로 동작하는 구성 요소들. 네, 그렇죠. HTML로 치면 바디. 네,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실제 폼에 있는 그런 컨트롤들을 이벤트들이 실제 구현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예.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예. 이 부분에서 위쪽에 선언부에서 선언을 하시면은 아래쪽에서도 반드시 위에는 이제 펑션이라고 이제 반환값이 있는 메소드고요.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이 없는 아.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분한 이유는 뭐죠? 보통 사용 반환값 예, 우선 뭐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자가 그 결과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호출하고 다음 로직을 구현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턴되는 값이 있냐? 네. 펑션 없다. 네. 프로시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트라는 이제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 T 폼1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tform1.test 형태로 실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예. 실제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C 예, 컨트롤 그리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선언부에 있던 내용이 구현부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리고 자동 생성된 영역들이 실제 구현부에 실제 구현이 되고요. 쭉 구현이 된 이후에 end 그리고 점이라는 걸로 이제 유닛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러면 end 뒤에 꼭 점이 붙어야지만 네 그렇죠. 최종적인 클로징이 된다는. 네, 이 end 점 같은 경우에는 그 폼을 만들거나 유닛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밀어내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중간에 코드를 협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번에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네. 뭐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셨으니까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문법적인 구조, 문법적인 요소들,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